한양대학교 이름을 걸고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학교는요, 일단 캠퍼스 내 지하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든 통학로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진짜 좋아요. 본관 앞에 사자상이 있어요. 그 사자상 이빨을 만지거나 뽑거나 하면은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곤 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계단이 많아요. 오르막길이 진짜 심하거든요. 거의 등산하는 거죠. 대표적으로 이제 88계단이 있고요.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계단. 108계단이라고 나무로 돼 있는 계단이 있는데 거긴 더 높아요. 자동으로 하체 운동이 되는. 그리고 저희 한양대학교는 천재 뮤지션인 유재하 선배님의 후배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.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응모를 입고 있고 한양대에서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라면은 다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유재하 씨의 후예들은요.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가 28회까지 한양대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스위스로도 그 대회 출신이지 않겠습니까? 네, 저희도 네. 16회 대상 출신. 네, 한양대와는 또 인연이 아주 깊은. 네, 제가 한양대학교 네. 실용음악과에 지금 하고 있어서. 자, 그럼 혹시 그럼... 이 중에 네, 제 제자가 있습니다. 있어서. 전 대학교 때 말했던 게 나왔어. 제 자리. 잘 했으면 좋겠네. 신영 씨 잠시 자리를 네, 나가주세요. 네, 네. 저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두 멤버에게 맡기고 저는 한양대학교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. 네. 하셨어요? 연습량을 늘리시고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텀이 보이면 굉장히 잘 들켜요.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전문가들이랑